시장의 이슈와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조선주가 최근에 강한데요. 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이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아직은 대우조선해양이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주총을 해서 사명 변경을 결의했네요. 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네. 다만 이제 이 HTS에는 아직 안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네. 이제 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얘기하기 전에 조선주의 최근 흐름이 좋은데 업황이 어떤지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최근 조선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우선 1분기 결과라면 보면 수주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이미 달성을 했고 수주액 기준으로 94억 달러를 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LNG선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LNG선에 1분기에 19척이 수주를 했는데 이 중에 90%인 17척을 다 싹쓸이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고부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우리나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70% 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수주 잔량이 3년치입니다. 3년치고 거기다가 조금 더 호재인 것이 최근에 보면 이 성가 지수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배값이죠. 예. 배값이 지난해 동월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신조선가라는 게 올라가고 있죠. 예, 조선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나라가 강한 LNG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억 5,600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박 모두에 한 200만, 300만 달러씩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호재거리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또 되겠죠. 수주도 괜찮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어제 주총에서 이름 바꿨는데요. 티커는 안 바뀌었고 뭘로 부를까요? 대우조선해양이라 그래야 돼요? 하나오션 이제 하나오션이라 그래야 되겠죠. 하나오션 주총회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오션으로, 하나오션으로 예.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눈에 입에 또 익어야 네. 되니까 하나그룹이 대우전선 인수를 시도했다가 사실 한번 무산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꽤 오랜 기간이다. 결국 한화가 대우조선을 품에 품었습니다. 이제 한화 오션이 실범하는데 한화그룹 입장에서 조선주 대우조선을 인수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숫자로 보면 한 세 개의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네. 우선 15.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실패했고 2008년 이후에 실패했다가 다시 네. 했기 때문에 15년 만에 인수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민영화. 23년 만에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인수하고 나서도 조직 구성이나 그 근로자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건데 네. 23년 만에 민영화 됐기 때문에 현재 주축으로 되어 있는 그 인력들이 주축 인력들이 보통 20년 차 되면 가장 주축이지 않습니까? 20년 차가 민영화 되기 전에 산업은행 사에서 이분들이 조직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세 번째는 대우를 뗐습니다. 방금 우리가 입에 익었지만 대우를 뗀 게 45년 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입에 익었는데 어쨌든 45년 만에 대우를 떼고 23년 만에 민영화가 되었고 15년 만에 하나가 인수됐는데 재밌는 것은 상무이사에 그 김동관 부회장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임원으로. 예, 예, 기타 상무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는 권여궁 부회장이 선임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많은 경영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네, 2008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결국은 2008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또 시기가 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예. 예. 절치부심해서 네. 다시 대우조선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럼 한화오션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요. 사실은 한화도 조선업은 안 해봤지 않습니까? 조선업의 그렇죠. 이제 특성, 중후장대, 그다음에 네.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네. 경기 사이클이 있는 이런 네. 산업이잖아요. 조선업에서의 한화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두 가지 부분에서 아마 한화그룹에서는 나름 그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산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늘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화그룹이 대대적인 그 지배 구조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기업들을 이렇게 조직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 대우조선 즉 하나오션을 인수까지 통합하게 되면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일단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그 그렇죠. 특히 대우조선이 예. 그쪽이 강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정에 의해서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계속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계열사를 주는 거 아니냐. 네. 그거에 대한 옵션을 걸어놓고 지금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이 방산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강점이고 또 하나는 LNG입니다. LNG.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하나솔루션, 하나 뭐 이쪽 에너지 쪽에서 수소하고 LNG 쪽에 수소 에너지인데 수소 LNG가 필요하기 때문에 LNG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LNG 선에 강한 조선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너지도 굉장히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설계 생산부터 시작해서 운송 뭐 모든 그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서 LNG와 수소 쪽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 입장에서는 방산과 이 두 가지 그 LNG 쪽에서는 분명한 시너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판 록히드 마틴을 꿈꾼다. 육해공의 방산 그룹으로서 조선업 다시 얘기하면요. 뭐 현대중공업 그룹이 사실은 꽉 잡고 있고 그렇죠. 네. 네. 삼성중공업은 삼성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 굉장히 오랜 지난한 시간을 맞습니다. 거쳐왔고 최근에 네. 삼성중공업이 이제 조금 올라오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 삼성, 한화의 3파전이 될 텐데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 그동안 뭐 저가 수주를 했다. 시장을 좀 혼탁시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대우조선해양. 맞습니다. 이번 민영화가 네.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그리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약간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이 민영화된 게 23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 굉장한 저가 수주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이 저가 수주를 하면 다른 경쟁사들이 값을 높게 부를 수가 없는 구조였기 네. 때문에 가지 수익성이 떨어졌고 사실 그래서 많이 적자를 낸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오션이 주주총회를 열고 첫 일성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수익성이 적으면 수주하지 않는다는 일성을 내놨었습니다. 그만큼 저가 수주로 본인들 대상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상강체제가 되면서 이 저가 수주를 조금 버리고 나면 전체적인 수익이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미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삼성중공업도 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하나오션만 1분기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조선 쪽 그 분야가 수직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하나그룹도 그 아직 인수는 안 했지만 HSD 엔진을 인수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인수를 해야만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국판 로켓 마틴이 다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HSD 엔진 인수를 해야만이 함정 설계, 엔진 제조, 건조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후단부밖에 근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HD 현대는 그 이 수직계열화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 하나오션하고 그 HD 현대하고의 굉장한 강한 이관 구도가 많이 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뭐 화학이나 이런 쪽도 하나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 전반의 그 노하우는 있겠죠. 결국은 실적이 돌아서줘야 되는데요. 그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예, 보면 2년 동안 1조 6천억, 1조 7천억 조 단위의 지금 적자를 냈고요. 분기로는 네. 10개 분기 연속 적자라고 하는 건데요. 예, 분기 혹은 이제 연간 흑자 가능성이 있느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시급합니다. 10분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분기 연금 적자고 최근 2년간 누적 적자만 3조 4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매출액을 보면 1조 4천억의 매출을 했지만 영업 손실 628억입니다. 이제 적자를 못 벗어나고 네. 있어서 거기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부채 비율이 1,858%입니다. 네, 물론 이번에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다른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수익성 확보하고 원가 절감밖에 없는데 원가 절감 부분에서는 최근 후판 가격이 약간 오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보면 1분기에 네, 컨센서스를 보면 네, 순이익 쪽에서는 흑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대우조선의 양이 한화오션으로 출범하는데 그 조직의 문제, 그렇죠? 조선업 전반의 조직, 그다음에 또 직원들 노조의 문제. 실제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뭐 직원들이 경쟁사로 좀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노조하고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 걸린 것도 있고요. 이 문제를 잘 풀어낼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10일 날 이창량 산업부 그 장관이 네. 그때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선업에서 인력 유출,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건 조선업 전반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상이에요. 오랜된 예. 그 누적 그 적자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인데 거기에다가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게 핵심 인력들, 특히 이제 뭐 설계라든지 R&D 조직이라든지 이쪽에서 지난해에만 160명 정도가 경쟁회사로 옮긴 게 사실은 더 큰 일입니다. 임직원도 많이 줄었어요. 10년 전에 13,000명이었는데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8,300명이니까 한 5,000명 중대다가 그 일할 사람도 부족한 데다가 핵심 인력까지 빠져나가 특히 이 불황 중에서 설계 연구개발 인력이 빠져나간 것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한화그룹 쪽에서는 경영상황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력 확충을 지금 뽑고 있고 뭐 재배치 등을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동안은 아마 이 조직 구성과 인력 재배치,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아마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주요 이 국가들의 합병 승인을 다 받았고 그죠? 그렇죠. 이제 마무리가 예. 됐고 출범을 하는 건데요. 주가도 조선조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한화오션의 새 출발에 아주 스타트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주가 전망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그 한화오션의 주가는 그룹사와의 협업 시너지가 얼마큼 빨리 나는가가 첫 번째 좀 포텐셜이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임팩트하고 한화솔루션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게 LNG하고 수소암모니아 해상풍력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얼마큼 빨리 나타날 수 있을까가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보고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산업체의 시너지 특히 특수선율이 강한데 특수선 수주가 얼마큼 빨리 되느냐도 아마 그 주가에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이런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 하반기일 것 같은 부분이 좀 이 주가를 부지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코스트 쪽에서 후반 쿠팡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예, 한화오션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